2학년 미술 창작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꼭 켜주세요. 선생님의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가 되고요. 이 홈페이지 이외에 이 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 첫 수업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온라인으로 만나고 우리 다음 주에 등교 수업으로 만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가벼운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과목방 반드시 확인하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남학생들은 김잔디 선생님 수업방으로 들어왔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7반부터 11반까지 여학생들은 서주연 선생님의 과목방으로 들어오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보시면 미술 창작 수업방이 총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김잔디 선생님 수업방이고요. 또 하나는 서주연 선생님 수업방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반 확실하게 맞게 찾아갔는지 확인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수업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창작의 시작이 되는 주제와 발상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가 배울 미술 창작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2학년 수업은 지금 빈칸이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교과서 자체가 달라요. 1학년 때 배운 교과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수업은 바로 미술이 아닌 미술 창작입니다. 미술 창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공통과정으로 미술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오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에는 어떤 과목이 있느냐? 이렇게 나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그대로 미술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 바로 이 미술 창작 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술 창작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상당히 길죠? 이 설명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미술 창작 과목에 대한 설명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창작 수업을 통해서 할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바로 다양한 창작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술을 이해하게 될 거고요. 또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미술 창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표현 계획과 표현과 확장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표현 계획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현 계획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와 방법의 탐색. 자료와 방법의 탐색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서적, 그리고 현장 답사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의 시각화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눈에 보일 수 있게 시각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현 과정의 계획입니다. 작품의 발상부터 내가 어떤 거를 만들까, 어떤 주제를 다룰까부터 시작을 해서 표현 방법과 매체 등을 선택을 하고요.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까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인 표현과 확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현과 확장 영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형 요소와 원리, 매체 등을 확장해서 창의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 매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된 작품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작품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성찰입니다. 작품을 완성을 하고 선생님한테 점수 받고 끝,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작품 과정 동안 스스로 아쉬웠던 점, 잘된 점, 그리고 보완할 점들을 생각을 해서 다음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술 창작 수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적 감수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르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주제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입니다. 미술 창작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 융합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소통 능력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1년간 미술 창작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성취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꼭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수업, 창작의 시작, 주제와 발상 수업입니다. 창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하게 되고요. 그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발상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수 있는 게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강제결합, 접착 메모지, 단어 나열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게 바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익숙한 마인드맵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발상법도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법이 많은데 이 발상법들은 사실 온라인 수업엔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셨을 때 만나서 모듬별로 진행을 했을 때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적합한 마인드맵으로 정했습니다. 마인드맵은 지금 교과서 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발상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마인드맵이죠.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치기처럼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생각을 서술형으로 적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의 그림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은 단순하게 색상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마인드맵을 위한 준비물은 A4 용지와 필기구 이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A4 종이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이나 공책 사용하셔도 돼요. 단, A4 용지와 크기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시는 마인드맵의 주제를 정해드릴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뻗어나가느냐? 바로 주제는 나와 나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첫 시간에 선생님이 주제를 이렇게 나, 그리고 나의 미래로 잡은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교과서 91페이지에 있는 미래 명함 만들기 수행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수업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먼저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내가 특기와 취미는 뭐가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에 대해서 돌아보시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나의 장점, 나의 이런 특기와 어울리는 직업들은 또 뭐가 있을 거고, 그 직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뻗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흥미로워하는 일들, 그리고 싫어하는 일들, 내가 할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직업들까지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 마인드맵에서 할 일입니다. 오늘 하신 마인드맵은 다음 주 등교 수업일에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 아시죠? 1반부터 6반은 김찬기 선생님, 그리고 7반부터 11반은 서주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맵 수행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꼭 가져와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자,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속의 생각,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 단어와 이미지, 그리고 색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제와 관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싫어하고, 배우고 있고, 이런 것들과 함께, 그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그 직업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약 45분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물 A4 용지와 필기구 꺼내셔서 남은 시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인드맵 제작하시면 됩니다.